타임즈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아요. 네, 승태씨가 아주 좋아하는 베이시스트 드디어 시그니처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로얄 블러드의 마이크 커입니다. 마이크 커. 아, 네, 굉장한 밴드죠. 네,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이슈의 네. 사람이었어요. 그 영향을 밴드, 많이 미쳤던 밴드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이제 2인조 밴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운드 시스템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페달보드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페달보드가 아마 베이스 앰프하고 일렉 앰프하고 둘 다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거 두 개로 네. 해서 그래서 옥타버를 사용해가지고 사운드를 쓰고. 굉장히 넓고 디테일하게 네. 혼자서 엄청난 그 사운드 메이킹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게 그 보컬도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일단 아, 네. 뭐 그 연주력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고 사운드 시스템이 유명하기 때문에 보컬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로얄 블러드는 그 목소리 톤이 진짜 굉장히 뭐랄까 그 곡 분위기를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커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굉장히 뭐랄까 나오기 힘든 류의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개들이 생각도 좀 나고요. 보이스 톤 너무 좋고 연주도 맞아. 너무 좋고 이런 게 다 되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흔치는 않죠. 그래서 그 사운드 세팅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둘이서 저런 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밴드입니다. 야, 2012년에 영국 브라이튼에서 결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래된 밴드도 아니에요. 그쵸?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약간 뭐 될성부른 떡잎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자마자 뭐 혜성같이 뭐 인기는 인기대로 상은 상대로 뭐 평가에 대해서도 뭐 선배 레전드 밴드들에서부터 뭐 평론가 대중들의 평가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인정을 받고 월드클래스 뮤지션이 된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 소급 친구인데 이렇게 그 월드클래스의 밴드가 된다는 게 참 꿈만 같은 얘기잖아요. 마치 소년 만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재밌는 건 마이크 커는 데뷔 전에 요리사였대요. 요리사. 요리를 잘해. 얼마나 또 분자 요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약간 그런 거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와. 이게 그 기타 앰프 한 대 뭐 기타의 옥타브를 낮춰갖고 뭐 베이스를 대신하고 뭐 이렇게 한데 로얄 블러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의 옥타브를 높여서 기타 소리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신선한 왜냐면 둘밖에 없다 보니까 더더욱 창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음악 전문가들한테 또 더더욱이나 매력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어 쟤네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 진짜 달라. 접근이 달라.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블루스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게러지록에 기반해서 뭐 아예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레드 제플린에서부터 뭐 최근에 이제 밴드는 뮤즈까지 그 스타일을 아우르는 약간 그런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록적인 성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게러지록인데 또 블루스 기반의 그런 스케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너바나와 블랙사바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같다. 뭐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 커의 사운드 시스템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마이크 커의 그 페달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펙트 페달보드 그 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보냐면 제가 이걸 봤군요. 이제 그 아는 형이랑 이제 지인이랑 같이 이거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형은 완성을 했고 아, 네. 저는 이제 중간에 조금 너무 복잡해서 이제 그만했는데 네. 그러네요. 페달보드를 그때 사진을 그때 당시에 뒤져서 막 구글링 봐도 맞춰가지고. 진짜 쉽지 않아요. 아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네. 시그니처는 진짜 오토 모르겠다. 피치 시프트에다가 뭐 그런 거 있죠. 옥타브 시프트 퍼즈 LS2 뭐 네 굉장히 특이한 그 이펙터들이 아주 알 수 없는 경로로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뭐 워낙에 뛰어난 음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게임 좋아하시는 피파에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피파 있습니다. 피파 위닝 아마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피파 위닝도 있고 뭐 MLB나 이런 스포츠 게임에 그러니까 사운드를 이게 스타일을 들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스포츠 게임에 삽입되기 진짜 좋은 스타일의 노래들.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로얄 블러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독자는 한 60만 명쯤 되고요. 동영상에서 이제 인기 순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3,750만 회짜리 영상이 하나 있고 뭐 3천만, 2천만, 2천만, 1천만, 뭐 800만, 600만, 600만 뭐 굉장한 그런 뭐 조회수의 영상들이 즐비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뛰어난 뮤지션 마이크 커의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마이크 커 제규어 베이스고요. 298만 9천 원, 그냥 300이네요, 300.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전장 108cm, 무게는 3.86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이고요. 신세틱 본넛에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31.8mm, 지판은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짧죠, 762mm입니다. 보통은 이제 864mm가 주로 사용이 되죠. 차이가 꽤 4인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브릿지에는 팬더 커스텀 험버커, 그리고 미들에는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의 포세들 하이메스 빈티지 스타일 베이스 브릿지. 이거는 타이거스 블러드 오렌지라고 합니다. 호랑이 피 오렌지. 굉장하죠. 오렌지 색깔 되게 예쁜데 또 앞쪽에 보면은 그 까만색 피카드 때문에 진짜 호랑이 무늬처럼 보입니다. 피 흘리는 호랑이 오렌지.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톤 다 올리고 가운데 픽업입니다. 어우, 베이스가 출력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일반 프레시전 베이스 해놓고 나서 그냥 출력을 그대로 뒀거든요. 근데 출력이 피지컬이 더 작은데도 뭐 완전 치고 나오는 펀치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아닌데? 뒤에 픽업이요?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네요. 앞에는 분명히 베이스로 이제 백킹을 하기 위한 그리고 뒤에는 이제 기타처럼 솔로를 하기 위한 아, 확실히 네, 두께감 차이가 있네요. 아, 여기에 옥타버가 하나 있었으면 되게 재밌는 사운드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해봤을 텐데 네. 기본 가운데 픽업 두 개는 이거 픽업이 되게 극명하네요. 네, 포인트가 슬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가 슬랩을 안 할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 코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상합니까? 맞네. 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또 네. 갑자기 슬랩을 막 이렇게 그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 걸고 네 드라이브 걸고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 건데 반주는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스타일로 메탈 약간 이런 게러지록 기반의 이런 사운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신나네요. 네, 마지막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있죠. 야. 네, 피고는 가운데 피고 두 개, 네, 두 개 다 했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옥타브 올리셔가지고 이제 솔로 하고 하시면 솔로 하면 이제 저희 가는 거예요. 네, 그 노래 부르시면 바로 피파입니다 그냥. 네, 저도 옛날에 이제 피파를 굉장히 즐겨 했었기 때문에 플스 4 시절에 제가 피파를 피파 15, 16, 17, 18, 19, 20까지를 다 사서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바빠져서 이제. 저도 거기까지. 네, 딱 그 시절 축구를 네. 가장 많이 하던. 이게 작업실에서 맨날 이제 축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그때는 제일 이제 열심히 했었을 때가 피파 뭐 17 막 이때였던 것 같아. 17, 18, 16, 17, 18 이때였는데 그때는 1년 지나면은 거기에 막 온라인에서 한 거랑 뭐 친구들끼리 한 거랑 이렇게 게임 판수가 뜨잖아요. 그 게임 판수가 몇 승 몇 몇 무 몇 패 뭐 이런 걸로 뜨면은 그거 다 합치면 거의 뭐 2000전 3000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판씩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제가 피파 20인가 샀을 때는 1년이 지났는데 총 전이 100전이 안 되는 거야. 아, 이제 이 시기는 끝났구나. 끝났어. 나는 평생 살 줄 알았어, 피파.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도 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때가 네,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요새는 그냥 하루에 한번 양파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양파 게임도 뭐. 그치? 아, 요새는 애기하고 노는 게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애기 게임 하겠구나. 네. 애기 게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승재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베이스만 있다면 나도 로얄 블러드. 아, 좋아요. 네. 그런가요? 갈 길이 좀 많이 멀기는 해요. 네. 뭐가 갈 길이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부터 시작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근본부터 시작해야지. 저는 베이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밴드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이다. 이거 하나로 뭐. 우와. 그 대단한 음악적인 그 영감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베이스가 그늘만 치는 악기라는 선입견에서 또 벗어나고 음악적인 꿈을 펼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 커 시그니처로 한번 큰 꿈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6, 평균 76. 항목이 가성비 빼고는 다 꽤 다른데 결국에는 동점이 나왔어요. 돌고 돌아 동점. 네. 최근에 보면은 게디리 시그니처가 81, 모노네온 시그니처가 80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마이크 커이 시그니처는 일반적인 베이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베이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과 활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일반적인 점수 체계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베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가성비 영역을 빼고서 나머지 매력도 부분에서는 뭐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 거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이바네즈 4대가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헤드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헤드리스 모델이 EHB 시리즈 5현으로 나와 있고요. 5현의 머리 없는 거. 기대된다. 기대된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사랑인데 사랑이 프리미엄 시리즈예요. 이거는 뭔가 약간 이거는 특급 사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특급 사랑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화수분 같은 아이바네즈 4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헤드리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